나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나비들이랑 처음 만나는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 BBG의 무대를 일단 총망라. 그리고 새로 하는 무대도 진짜 많거든요. 정말 무대 하나하나에 어떻게 하면 BBG가 더 멋있게 여러분들한테 비출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비분들이랑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BBG와 2년차의 BBG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는 제가 진짜 20대 후반이 됐다는 것과 또 저희 함께 일해주신 스태프분들과 좀 더 돈독해진 것 같고 우선 마음가짐은 똑같은 것 같고요. 아직도 달라진 점은 셋의 합이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잘 맞는다? BBG의 색깔이 생겼다? 달라진 점이 또 더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곡수겠죠? 어느덧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콘서트를 열 수 있을 만큼 레퍼토리가 많이 쌓였다는 게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고도 생각해요. 당연히, 정말 당연히 일단 당신들 여러분이고요. 일단 데뷔 때부터 꾸준하게 사랑을 주신 팬분들이 정말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BBG로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BBG가 잘 될 수 있을까? 또 BBG의 색은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팬분들이 좋아해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팬분들께서 항상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그룹이라고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BG라는 그룹이 정말 이름처럼 좀 진짜 다채롭다. 얘네 지금 뭘 하도 잘하는구나, 뭘 해도 잘하는구나. 너무 다채로운 세계를 가진 그룹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BBG 처음에 시작할 때쯤에 어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팀 그것도 여전히 변치 않고 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언지가 또 아버님이 생신을 맞이하셨다고 커버곡을 올렸더라고요. 또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곡을 해서 또 되게 마음이 담기게 녹음을 해서 올렸던데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끈끈하고 아름답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멤버들이 서로서로 보내주는 것도 정말 큰 사랑인 것 같고 그리고 팬분들이 항상 무대 아래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실 때 보내주시는 그 눈빛이 저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냥 핑크빛 막 아름답고 예쁘고 화사하고 다정한 그런 것만 사랑이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할수록 조금은 아픈 부분도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마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고 사랑이라는 단어 마냥 예쁘게만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예쁘지만은 않더라도 좀 그래도 사랑은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비는 저에게 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비는 일단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제가 더 잘해야 되고 진짜 사랑하는 그런 존재. 약간 너무 고전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과 바늘 같은 사이, 팬으로서의 나비가 있고 친구로서의 나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때에 따라 다른 색깔 실을 꺼내주는 나의 든든한 실. 네, 저랑 바늘의 든든한 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콘서트가 나비들에게 조금 따뜻하게 핫팩처럼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콘서트에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많은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나야 내가 비비지 좋아하기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게 뭔가 공허함이 안 남는 공연이었으면 좋겠고 되게 꿈 같은 시간이었다 너무 좋았다 그리고 끝나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도 그렇지만 나비들에게도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렸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가득 차오른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좀 더 예쁜 사랑의 감정들이 많이 쌓여서 돌아갈 수 있는 콘서트가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비지 데뷔 때쯤에 정말 눈물이 많았었고 또 딱 곡이 발매되자마자 밥밥이 발매되자마자 데뷔 쇼케이스를 하는 그런 촬영 중이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뭔가 지난날의 기억도 떠오르면서 그때가 환희의 순간 아니었나.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애정하던 매니아들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주행을 했을 때가 아니지 않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 활동이 끝나고 나서 아, 이 노래가 조금 더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노래인데 왜 다들 몰라줄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또 기억이 있었는데 진심은 통한다는 걸 이번에야 느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잠깐 제가 방금 잠시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미래를 다녀왔거든요. 이 비비지 콘서트 오프닝 딱 언파이가 시작되면서 들리는 나비들의 함성 크게 지르셨죠? 저한테 환희의 순간으로 지금 기억돼야 되는데 강렬하게 지르셨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그 순간이 저한테 절대 잊지 못할 환희의 순간일 것 같고 아마 이따 올 때도 환희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환희의 순간을 만들어주세요. 나비와 함께하는 순간.